광주공항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배낭을 맸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제주도 갑니다. 와, 오늘 눈 엄청 많이 오네. 제주도를 왜 가냐면요, 제 여절 구독자님 형철이 형님이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대요. 제주도에서만 타는 차도 집에 있고. 그래서 가서 술 먹다가 비행기표 예매하고 가자 해서 며칠 같이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할 때 오전이나 오후쯤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현지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형님이 집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밤 비행기 탑니다. 그게 싸요. 그리고 복귀할 때는 제주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는 아침 8시 거예요. 그렇게 예매를 하니까 그 항공표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 7시 10분 차인데요. 이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지연됐어요. 7시 50분 차. 40분이나 지연됐어요. 40분 된다고 한다. 혹시나 모르게 아직 확정은 아니었는데. 그럼 일단 걸어놨다 오는구만. 기다리고 한번 들어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에 차를 못 하게. 예. 기존 예약 시간보다 한 시간 그 지연됐어요. 눈이 밖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거 결항될 뻔또 했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제주공항 도착해서 비행기가 착륙 못하고 다시 광주로 해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여행 떠납니다. 택시가 뭐 거의 안 잡히고.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3분 뒤 도착? 4분 뒤.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 시간을 늦게 도착해서 기존에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식당 예약까지 했는데 그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그냥 다른 거. 택시도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버스 타고. 눈 올 때는 시내버스가 최고잖아요. 오늘 가는 식당은요, 오태식이 해바라기 치킨이라는 데예요. 형님 동네인데 형님이 여기 오면, 제주도 오면 일부러 한 번씩 온대요. 처음 와보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김대훈이 나왔던 영화 해바라기. 거기서 따가지고 오종태가 대식이었고. 김정태가 사장이에요? 전속 모델이고. 오태식이가 돌아왔다. 잠깐만, 치킨집에 왔는데 밥차리 나와. 이하사 끝날 무렵인데. 형님하고 나 둘 다 분홍 소시지 진짜 좋아하고. 이리 싸. 한라산 21도입니다. 제주 왔으니 또 한라산 먹어야지. 아니, 이 집에 원래 컨셉이 이래요. 이 집만 줘요. 아, 원래 이제 주인이 바뀐 지 한 두 달. 원래 사장님이 치킨을 시켰는데 반찬을 뭐 내가 좀 줬어. 그게 서비스죠? 아, 거대합니다. 제주가 이래 많이 나오죠. 제주 와서 먹은 첫 음식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 왔었어요. 팔레님 가기 전에 9월 달에 이렇게 자전거를 갖고 왔어요. 광주에서 자전거 타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갔어요. 제주도 둘레가 약 22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자전거를 130km 정도 타요. 아? 소개포가 딱 중간 지점인데 조각김 치. 제주도는 1박 2일로 그냥 자전거로만 여행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 먹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제주도 자전거길을 한 바퀴 나더라고. 우후. 정말 저만 그냥 먹다가 남은 건 좀 사육시오. 윙하고 봉이야. 아, 닭다리하고 날개만 있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태식이 해바라기 치킨인데 진짜 맛있어. 기름은 좋은 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라 정말 맛있는지. 야, 맛없으면 이거 오겠어? 친절한 걸 따라서 맛있어야지. 엄마, 나 친구들 다 손님 먹고 싶어.
깐풍 양념 한번 먹어보자. 아니 깐풍이라고 몰랐잖아. 최고의 하파인데 폭설이 내리는데 제주도로.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착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못하는 비행기가 아까 뉴스 보니까 17대네. 이건 치킨이야. 아? 그래도 이제 문 닫는데 많으니까 식당들이 제주도는 저녁에 식당 일찍 문 닫는데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인정 치킨 별로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집 앞에 있었으면 자주 먹고. 강조 어태시가 많이 먹어. 처음 들었어. 강조가 더 좋은데. 여기 기름 사랑이. 와 작년 연말에 형님 만나가 뭔가 짠들 몇 번 만났는데 방송 안 찍고 촬영 안 하고 한 가지 했었어. 저희 이제 그만 먹고 포장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갈게요. 내일 또 일정이 있어. 내일 뵐게요. 자 제주도의 아침입니다. 와 이 경치 한번 보세요. 형님 집 실내는 프라이버시 위에 촬영 안 하고요. 지금 형님 집 이 아파트거든요. 9층? 거기서 이제 전망이에요. 저기 바다 보세요. 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침 먹으러 갑니다. 아침 겸 점심이죠. 와. 오늘 얼었어. 진짜 봐봐. 폭설 주의보가 내리는 제주도 아침입니다. 너무 미끄러져. 뭐.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니? 살살 가야지. 내리막이라. 윙윙 하면서 돌아보러 차가. 여기 가갖고 쩍쩍 가자. 고용 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 이렇게 지금 차가 이렇게 안 움직이고 다 주차된 이유가 사람들이 다 버스 타고 출근하지. 아니 광주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와도 사람들 차 몰던데.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 대목이잖아. 근데 여기 제주도는요 택시 운전사들이 집에서 안 나온대. 여기 앞에 구름 한번 보세요. 하늘이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름이 잡힐 것 같은데. 형님 여기가 무슨 동네? 애월해안도로. 애월해안도로래요. 여기가 제주도에서 땅값이 그렇게 비싼 동네래요. 용도암 해안도라고. 여기 애월해안도로가 펜션이 제일 많고 드라이브 하기에 정말 해안도로가 드라이브 파도가. 코스죠. 지금 완전 겨울바다 제대로 그냥 파도 치네요. 우와. 제주도 지금 바닷가 근처인데요. 형님이 잘 가는 해장국집이 있다고 그걸 갔다왔는데 와 식당 간지 쩐다. 지금 가려는 식당이 바로 여기에요. 드영 나영 해장국집. 딱 봐도 노포집이야.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서울 해장탕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와 귀여워. 재밌다 동네 자체가. 차 없으면 못 산다 이제. 제일은 그럼요. 운전 못한 애들은 버스 방도 할 수는 있어.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 못하면 택시 방가 하루에 10만원 주면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돈배고기라고 하는 게 도마야. 제일은 도마 도마요? 보쌈고기라고 보면 되겠지. 식당이 아침 8시에 문 보통 해놓고 저희는 막 7시, 6시, 6시 여기도 꽤 많고 그리고 저녁에는 대포집 바뀌면
그러네. 김치랑 깍두기인데 뭐 많이 나왔어. 김치 맛이 보인다. 김치 많이 나온 토크. 야, 젓갈념 장난 아닌데. 제주도 음식 괜찮네. 그렇지 않아? 음식이 굉장히 무뎠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순화가 된대. 김치, 깍두기 이런 게 되게 깊이가 있어. 제가 젓갈 맛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반찬으로 소주 한 몇 병 나오는데. 이거 맛있다. 들기름을 묻혔어.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제주도 맛있고. 아유, 몰라. 제가. 여기는 내가 이제 찾아낸 찐 로컬 맛집.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다. 다른 데 가면 11,000원 정도, 여기 9,000원 밖에 9,000원 정도. 요즘 물가로 따지면 많이 오른 건데. 그치. 돼지 국밥이 아니라. 돼지 국밥이 좀 8,000원, 9,000원 하고. 나오기 전에 가면 또 한 달 만에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유튜브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선전도 있고. 와. 네. 네. 와. 아마 안에 밥은 들었죠? 아니 따로 주세요. 아 따로 주세요? 와, 아 냄새 죽이네. 나 땀 무지하게 흘릴 거다 이거. 나도 흘린다. 아 기뻐 기뻐. 와, 나는 아, 좋아. 형님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형님이 맛없다고 하는데 나 이제 의심 안 한다. 이분 정말 미식가다. 전체 이제 네덕 먹다가 네? 와서 조금 많이 주셔봐. 조금 있다. 이 아니 아니 저기 맵지 않아. 아니야. 아 이게 형님 그거 뭐 다대기야. 다대기 곱창댁인데 이거. 소곱창이야. 소곱창. 예. 네, 소곱창. 괜찮아 괜찮아. 저는 국밥 먹을 때 밥을 좀 풉니다. 어제 술 더 먹을 거야. 맛있지? 맛있어. 밥을 많이 말지 말고 이걸 먹다가 이제 나중에 말하냐. 약간 그 새콤한 맛도 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한국의 국물 국밥 중에 지금 이 음식 처음 먹어봐요. 제주도는 돼지 국밥집보다 소고기 국밥이 더 많아요. 소고기 다 이제 소선지. 소고기입니다. 이 집은 진짜 추천을 받아요. 제주도 오시면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자. 겨울 음식이네. 내가 다 안 먹어서 후회했을 거야. 내 거 뺏어 먹을 거야. 와, 제주도 김치 괜찮은데. 계란 말아 드세요. 해달라고 그랬어. 난 이게 마음에 든다. 먹었을 때 들기름 맛이 딱 났어. 이거 아이디어 좋네. 이 식당 맞은편에요. 되게 특이한 집이 있어요. 호학학원이랑 이발소가 그 점포를 같이 써요. 그래서 5시 30분까지는 이발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소학학원이랑 제주도 분들 말하는 거 보면 저는 못 보는 사람들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비에는 비슷하겠지, 이제.
전라도 아주 심한 사투리라 제주도 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까우니까. 그래도 해달라고 싶잖아. 세시 오늘 두 개만 시켜. 양이 많아. 맞아요. 이거 세 명을 두 개씩 이렇게 먹어요. 한번 반찬 조금만 깍두기랑 조금만 올려드릴까요? 뭐 있어요? 아, 반찬 너무 맛있다고 잘 먹어보니까 계란 조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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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자. 천엽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씩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갖고 온 만큼도 오메기 오메기 그러는데 오메기가 도대체 뭐예요? 오메기 떠? 그래서 그게 식물이에요? 나 그때 들었다 이제 보니 팥인가? 콩인가? 응? 이 뉴욕 나영은 너랑 나랑 아마 뉴욕 나영 나 여기 딸내미 이름들이잖아 너랑 나랑 너랑 나랑 야 아이고 노래 충격도 하시네 사장님 여기 장사 몇 년 하셨어요? 한 14년? 아, 아 여기서만? 네 여기서만 오메기가 가면서 뭐였죠 뜻이? 오메기떡? 오메기떡? 네 오메기가 뭔 뜻이죠? 팥이에요? 나 옛날에 콩이에요? 기억이 안 나네 조? 아. 와, 다 못 먹었다 다 먹네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끼 먹고요 형님은 하루에 두 끼 먹고 하루에 네 끼 먹어 다 먹었습니다. 야, 아직도 여기 김이 나요?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 거 보고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